못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숙제를 해놓고 못 찍었어요. 못 찍었다. 다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보내주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진현은 F의 18 문장. 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틀렸던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난 시간에 틀린 단어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그럼 to be a a 그럼 exercise. Excel까지는 좋았고요. Exercise입니다. Exercise. CI가 size 소리 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Now. Okay. Now. Now 겠죠. Okay. 다시. Future고요. 그 다음에 연습하다는 practice고요. Practice. 그 다음에 be o 어 아닌데 astronaut. 그 다음에 astro 할 때 a가 모음 소리니까 be an astronaut 해야 되겠죠. 오케이, 뭐야 이거 맞춘 게 하나밖에 없어. 어?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 게 다섯 개인데, 어? Practice to be an astronaut, exercise, future 다 틀리고 no 하나 맞았습니다. 공부를 했다고 선생님이 볼 수가 없겠죠. 오케이, 문장 보겠습니다. I want to be a scientist. 그래서 지난 시간에 a scientist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묻고 답하면 될지 해볼까요? 과학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누구? 무엇이겠죠. 그래, what? 무언 과학자. 그래서 a scientist라는 대답 듣고 싶다. What do you want to be?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되고 싶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do you want to b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be an artist. 그렇죠, an 잘했어요. I want to be an artist. An arti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면? 우주비행사. Astronaut죠. Astronaut. I want to be an astronaut.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난 요리하는 게 좋아. I like cooking. 오케이. 그래서 쿠킹은 쿠킹만 따지면 뜻이 몇 가지인데? 두 가지죠. 뭐 하고 뭐?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중. 그쵸. 여기서는 둘 중에 뭐? 요리하는 것.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질문 중에서 뭐? 어떤 신데? 어떤 거?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중인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고?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좋아하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요리하는 것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 이름 시. 무엇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중인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I am cooking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요리하는 중이다. 난 요리하는 중이다. What are you doing? I'm cooking. What do you like? I like cooking.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singing. I like singing. I like singing. 그래서 이 대답, 저 sing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은 뭐라고요? Do you like? 아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Do you like singing? 됐습니까? 뭘 좋아하니? Do you like? 아니, what do you like?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singing? 오케이, 계속해서 I watch stars every day. I watch stars every day. I watch stars every d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Do you watch every day? 오케이, 이게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따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앞으로 보내고 만들어야죠, 묻는 말을. 무엇을 별들을? What? 무엇을 별들을? 그래서 What do you watch every day? What do you watch every day?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너는 매일 무엇을 보니? 그렇죠, 그럼 Watch sta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별 본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넌 매일매일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은 넌 매일매일 무엇을 하니? 응. What do you 네? 하나가 뭐야? 하나 두죠. 그러면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you do? 너 매일매일 뭐 하니? 라고 묻고 싶은 뭐라 하면 된다?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매일매일 뭐 해? I watch stars every day. Watch stars 해. 오케이, 계속해서 I help my mom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My m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가지 질문 중에 뭐? Who? 그렇죠, 누구? 나의 엄마. 그래서? 네가 분명히 신일까? 벗으러 다닐까? 그러면? Who? Who does help? 아니, 모르겠네, 아직. Who does you help every day? 오케이,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Does 들어있어요? Do 들어있어요? Do요. 뭘 보고 알아요? 여기 S 안 붙었네. 누가 돕는 거예요? 내가 돕는 거. 그녀가 돕는다로 바꿔볼까? 그녀가 돕습니다. 그녀가 돕습니다. She helps. Okay. My mom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누가 다를 따져야죠.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 내가 돕는데 왜 이 안에 더즈가 나옵니까? 더즈가 나오기는. 어? 이 안에 내가 돕습니다. 내가 도와. 하다시 앞에 he, she, it일 때죠. 이거는 her입니다. her. 그녀를 돕잖아요. My mom 안 만기려봤자 she가 아니고 그녀를 돕는다니까. I help her every day죠. 이 안에 왜 does가 들어갑니까? do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my mom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Thank you. What? 아니 뭐야? Who do you help? Every day? Who do you help every day? 매일매일 누구를 도와드리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넌 매일매일 뭐하니? 그러면 된다 그랬죠. What? 아니, 맞나? What?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저 매일매일 뭐하는지 묻는 방법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오케이, 그 다음에 뭘 알고 싶니? 어? What do you want to know? No. What do you want to know?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어는 뭐 만든 게 없어요. 하나밖에 못 맞췄다는 얘기는 뭐 선생님 공부했다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마찬가지 다섯 번 쓰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숙제 더 해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요. 그래서 오늘 단어 성취로는 30점, 문장은 80점입니다. 됐습니까? Practice to be an astronaut, exercise future 등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